여행 갔고 시험 친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점은 다들 치면은 그때 채점에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뭐 지금 아픈 듯 보인다 볼까요? 그는 지금 보인다. He seems. 아이고, he seems. 그 다음에 that이야? He seems that. He seems that he is sick. 이건가? 그는 현재 아파 보인다라는 얘기할 때 he seems that he is sick. 이렇게 하면 되나? 그는 지금 아픈 것 같아. 그는 지금 아픈 듯 보여. He seems that he's sick.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렇죠? He seems that he's sick이 아니고 뭐예요? He seems to be sick이죠. 그렇죠? He seems to be sick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It seems.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쓴다고요. It seems that he is sick이라고요. 네? It seems that죠, 이거. He seem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로 나왔을 땐 어떤 사람 seem to 둡니다. 이 뒤에 to 부정사를 붙이는 거예요. that절이 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he seems that he is sick 말고 it seems that he was sick은 he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보이는 건 언제야? 현재죠. 그러면 he seems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 붙인단 말이죠. to have been sick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it seems that절이고요. 그 다음에 he seem to do 뭐 she seem to do My mom seems to do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아 이건 아직 잠깐만 이렇게 할수 있어. It seemed that he had been sick. 자 오늘부터 이제 투부정사 끝났고요. 새로운 거 방금 나눠줬던 시제라고 하는 거 3학년 때 중3 때 배울 시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시제를 쭉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배운 게 당연히 현재 시제 배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배우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중1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 넣는 방법, 뭐 she is happy에다가 넣으면 she is not happy, she is happy를 또 묻는 방법, she happy 하면 된다는 거 배웠죠 중1 때.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뭐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그는 가니? Does he go? 이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배운 시제가 뭐든가요? 진행형 배우죠? 그쵸?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근데 진행형 시제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난 먹는 것과 묻는 것 똑같습니다. I am not running. 뭐, are you running? 이렇게 하면 되죠? 진행형 시제 배우고. 왜 진행형 시제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무슨 시제 배우던가요? 미래 시제 배우죠. 미래 시제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죠. 뭐랑 뭐. will과 be going to do. be going to do는 be planning to do하고 같다. 배우죠? 이렇게 하면서 1학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2학기 되면서 드디어 이제 무슨 시제 배우요? 과거 시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불규칙 동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be 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러면서 1학년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2가 되었죠. 중2 1학기 때 무슨 시제 배우는가요? 그거는 동사가 아닌데, 아 이런 시제가 아닌데, 그렇죠? have 플러스 pp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완료 시제 배웠죠. 그렇죠? 뭐 완료 시제 배우고 뭐 여기서 뭐좀더 배울 수 있지 뭐 완료 진행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러면 2학년 1학기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쭉안 배우다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무슨 시제 배울 것 같아요? 과거 완료 시제 배우죠. 과거 완료 시제. 뭐 플러스 PP, 헤드 플러스 PP에 대해서 배우죠. 이 과거 완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It seemed that he had been sick 할 때 이 부분이 과거 완료 시제고, 오늘부터 미국 시간 배우고. 보였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근데 그거 아팠던 건 보였던 것보다, 아파 보였던 것보다 더 과거에 아파 썼었던 듯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It seemed that he had been sick을 바꾸면, 그렇죠, he seemed to have been sick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얘가 과거니까, 얘가 과거인데 전체 동사가 과거인데 여기에 완료 부정사 왔으니까 과거보다 아팠던 거, 이 아팠다고 표현되는 부분은 그가 그래 보였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일이구나.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지금 한동안은 문법을 위주로 쭉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혹시 결석이라든지 지각하거나 뭐 조퇴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인터넷 강의 링크 들어가서 항상 올려놓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과제는 혹시 안 한 사람? 6월까지 하겠다? 오늘 남아서 하시지? 응? 어렵다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학기 때 어떤 시험을 치는지 과별반 정리가 있습니다. 1과에서는 so, blah, blah, that 부분에 대해서 1과에 배운대요. 뭔지 알죠? 그쵸? 뭐, 매우 추웠었다, it was so cold. 그래서 that, 뭐 이거죠. 뭐,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 I couldn't go there. 이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 없는 간접의문 안 돼요. 의문사 없는 간접의문 하면 뭐가 떠오르 의문사 없는 간접의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뭐 떠올라? 의문사. 의문사 없는 간접의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 위치. 위치가 생각난다. 위치가 왜 생각나지? 지금 당연히.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아무 생각나도 안 나죠. 뭐가 생각나? 의문사, 그게 뭔데요, 선생님? 우리가 그런 거 배웠어요? 선생님, 선생님 나쁘다, 그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물어봐. 그치? 나쁜 새끼. 의문사 없는 간접문은 이거죠, 뭐. 유노 더하기 will he come 하라는 거죠. 유노는 뭘 뜻이야? 유노는 아니고 will he come은 뭘 뜻이야? 그가 올 것이니?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자 그랬죠. 너는 아니 더하기 그는 올 것이니를 우리말로 합치면 뭐가 돼요? 한마디로 하면 그가 언제 언제? 하여 돌아올 거래. 너는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니 아닌가요 혹시? 언제? 어? 너는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니 이거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맞잖아. 너는 아니, 그는 올 거니 합치면 너는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니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Do you know if he will come here? 안 되겠죠? 이 물음표는 앞 문장의 물음표야, 뒷 문장의 물음표야. 그렇죠. 이 물음표가 뭐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They don't tell me 더하기 will he come. They don't tell me 뭐야? 그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올 것이니 이거 두 개 합치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They don't tell me if he will come here 하고 끝에는 당연히 무슨 표? 그렇죠. 원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배웠잖아. 이게 바로 의문사 없는 간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f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if는 뭐 어떤 뜻의 if를 제일 먼저 만났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보자.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not go much outside.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밖에 안 나갈 것이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지? 우리 말로. 내일 비가 내릴 거예요. 나는 안 나갈 거예요. 내일 비가 내린다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외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f it will rain tomorrow, I 뭐 줄일게. I won't go outside.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If가 무슨 뜻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는 무슨 문이라고 조건문이라고 조건문에서는 무슨 시제를 미래 시제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여기에 있는 이 if하고 이 if를 뭐 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주방공학교에. 어? 알겠습니까? 다 우리 수업 안 할 거 아니잖아. 괜찮아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1과에 나온대고요. 그 다음에 2과에는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래.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뭐지?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현재 완료 진행형이래.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나는 현재 완료인데 동시에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일단 어떤 때 쓰느냐? 현재 완료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쭉 했으며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들이 축구를 해. 축구를 2시간 전에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계속 축구를 했고 내가 다시 와 2시간 뒤에 다시 와서 봤더니 계속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어? 그러면 2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겠죠.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Have been이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현재 완료다.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는 뭐이기도 하다?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한다?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쉽죠?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는 몇 번 리더스 뱅크 할 때 씁니다. 맞습니까?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it. 그럼 그것은 나에 대해 만들어줄 수 있다. It can be made by me. 이런 거. It can be PP 형태를 보고 뭐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수업 안 했던 강조의 이때 근무. 그러니까 얘도 했고, 그 다음에 얘도 했고요. 얘도 뭐 조금만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미 했고요. 얘는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뭐 요 정도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사과는 아닐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우리가 부정사니까 요 부분을 다 수업한 거예요. 그니까 그 이전에, 부정사 하면서 이거 뭐 하면서 했지? 투투용법하고 인업투수 할 때 했죠 이거? 했죠?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에 벌써 했었어요. 아까 보여줬듯이 인지 아닌지라는 거. 그때 if는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목수와 시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란 무엇인가? 아이고, 시제는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의 순서와 관계를 행과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시제는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동사가 어떤 꼬라지로 생겼느냐가 문장의 그 동작이 또는 그 상태가 언제 있었던 일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제는 기본적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진행하는 중이다.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완료 진행. 뭐 이번에 완료 진행도 한다 했죠. 결합해서 만든 12가지 시제가 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12가지 시제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 중2 시작할 때 옛날 얘기했던 거 있죠. 특히 완료 시제에 설명할 때.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힘들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덩어리적 have 플러스 pp를 얘기하는 거죠. have 플러스 pp에서 주로 중학생들 수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have 플러스 pp 시제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쓰지 않는다?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쓰지 못한다라는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 I have known her last year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I have known her. 내가 뭐 했대요? 나는 그녀를 쭉 알고 지내왔다라고 했죠. Last year 뭔 뜻이야? 작년에 했죠. 그렇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문장이에요? When이죠. When.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문장을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장 맞게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응? 나 지금 빼버린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시점이 작년이란 얘기도 하고 싶어. since last year. since last year가 뭔 뜻이야?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지? 그래서 계속이죠.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이 아니고 how long.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니?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닌 how long이나 또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었더라? 경험적 용법이죠. 몇 번이나 한 번도 안 해봤다? 몇 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료 진행, 아까 얘기했습니다. 완료 진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기본적인 표 같은 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 시제, 현재 시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게 뭐 진행형 시제, 뭐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가 있다. 뭐 각각 형태를 보면, 뭐 형태 같은 경우에 얘는 be 플러스 뭡니까? ing형이죠. 진행형이니까.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기본 형태가 have, has 플러스 pp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형태가 뭐다? have been doing 그래야죠. have been do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얘는 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다 했잖아. 현재 과거부터 지금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게 어떨 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했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2시간 전에 어떤 애들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2시간 여기서 쭉 쉬지 않고 축구를 했고, 아 죽겠다. 그 다음에 다시 2시간 뒤에 봤더니 그 내가 지켜보던 그 순간도 뭐 하고 있는 중일 때, 축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일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더라?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have been doing이 왜 완료 진행형이 되느냐? 자, have been 부분은 뭐를 만족시켜?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being 형태는 뭐를 만족시켜? 진행형 시제의 형태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have been doing이 완료 진행형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과거 있고, 과거 진행형은 be 동사의 과거형 was doing, were doing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거 완료는 뭐예요? had 플러스 pp죠.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은 기본 형태가 뭐겠어? 그렇죠. had been doing 형태죠. 그러니까 had been doing ing 형태로 쓰겠죠.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d been doing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be going to 하고 뭐 will이 있는데 will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will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 미래 진행형 어떨 때 쓰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미래 진행형은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할 때 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뭐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는 뭐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얘기 할 때 쓰겠죠. 맞습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미래 진행형이 어떨 때 쓰는지도 중요하죠. 뭐 내일 뭐 시험, 지금 시험 기간이야. 오늘 내일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야. 그럼 난 내일 저녁이면 신나게
애들과 뭐 놀고 있는 중일 거야.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미래 진행형입니다. 지금 형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Will은 좋은 거죠. 그렇죠. Will, be, doing의 형태겠죠. 이 부분. 난 놀고 있는 중일 것이다. I will be playing 하면 되겠죠. 난 잠자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sleeping 하면 되겠죠. 자, 미래 완료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 완료 형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부터 뭐뭐 해야만 한다고 갑자기? 또 난 넣는 얘기 할 거 있고 나는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나는 갈 필요가 없다. I haven't to go. 그렇죠. 미래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Will have 끝? 그렇죠. 당연히 will have to 필요했지. 됐습니까? 어떨 때 쓸 것? 미래 완료는 뭐 그림으로 시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특히 완료 시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다 치면 미래 완료는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거냐?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는데 현재도 하고 미래에도 계속 그 행동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야구 선수가 있다 치자. 야구 선수가 있는데 뭐 올해 이번 시즌에 뭐 플레이를 한 지 10년이 됐어. 아니 뭐 9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시즌이면 플레이 한 지 몇 년이 되는 거야? 10년째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는 10년째 플레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얘기할 때, he will have played.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럴 때, 미래 완료라는 걸 쓴다고 해요. 됐습니까? 나 미래 완료 진행형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will have pp? 얘랑 똑같이 생겼어? will head. 아, 조동사 뒤에 head가 막 오를 수가 있나? 조동사 뒤에 동사 뭐냐, 아닌가? will, 그렇죠. will have been doing 이에요. 그렇죠. will have been doing. 와, 동사가 뻑뻑 찌근하게 길어지죠. 미래 완료 진행형의 형태는 will have been doing의 형태로고요. 그럼 뭐, 미래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쓰느냐? 이 그림에다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며 미래에도 쭉 하고 미래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인데 내일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시험 또 있어. 그래서 좀 한 저녁 내일 10시쯤이면 예를 들어 난 내일 10시쯤이면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I will have been studying. 그치, 기태야.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는 현재 미래 완료 진행형 형태 하면 어떻게 된다고? I will have been studying. 그렇죠. I will have been studying. 됐습니까? 왜 요새 뭐 알바 다녀? 공사 판넬 뭐 벽돌 나르러 다닙니까? 머리가 보여요? 몰라. 오늘 뭐 했는데? 오케이, 혹시 스크린 타임이 긴 거 아니었나, 혹시? 스크린 타임.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오케이, 완료 시제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가입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 또는 대과거에 발생한 일. 대과거라는 거 별표 했는데 밑에 설명을 할 때는 이거예요. 대과거 별거 아닙니다. 뭐? 뭘 보고 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예요. 그니까? 발생한 일이 특정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료시제라고 한다. 완료시제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시제와 대과거의 일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이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 완료시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런 것도 있다. 다 했던 것들입니다. 현재 완료시제, 뭐, 틀렸죠? 책이 미쳤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She has studied English for 6 years. She has studied English for 6 years.
예. 그래서 명인아 졸린 것 같으니까 for 6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어볼 거냐? When does she study? 오케이, 그럼 지훈아, 뭐라고 물어볼래? How long has she studied English? 안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녀는 공부를 해왔니? Has she studied? 무엇을? English. 뭐라고요?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완료 시제를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쓰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응? 웬이라고 물으면 답을 해야 돼. 6년 전에가 언제 공부했는가? 오케이. 이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그렇죠?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예요. She started to 적고요. To study English. 얘를 어떻게 집어넣었어? 그렇죠. 6 years 그리고 그녀가 시작했다. To study English 하는 것은 언제? 6년 전에. 이래야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요? When did she start to study English? 언제 시작했니? 6년 전에. 더하기. She studies English now. 그는 현재도 영어를 공부한다. 이두 문장 무슨 시제랑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랑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뭐다? 현재 완료 시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고 했죠. 특징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있다?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왜 합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몇번 사용할 수 있어? 두번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어떤 동작을 어떤 동작하고 뭐 어떤 동작하고 이런 얘기가 두번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동작이 다른 동작보다, 만약에 한 가지 동작이 과거라면 또 다른 동작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다면 그건 had plus pp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문 보면 she had already gone when I returned home이라고 했죠. 그녀가 이미 뭐 해버렸대요? 떠나버렸대요. 누가 뭐 했을 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라는 표현이 뭐로 돼 있어? 과거 시제로 표현돼 있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녀를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왜? 내가,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기준점인 현재가 여기 있다면 점이 이렇게 두개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시점에 일어나는 거는 그녀가 떠난 거야, 내가 집에 돌아온 거야? 집에 돌아온 거죠. 이 부분이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현재랑 좀더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떠난 건 언제야? 과거보다 더 과거.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과거. 그녀가 뭐함? 그녀가 떠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난 그녀를 만났어, 못 만났어? 응? 만났어, 못 만났어? 당연히 못 만났죠. 떠나고 나서 내가 뭐 했어? 집에 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 그녀가 떠났다는 표현을 she had gone 이렇게 had plus pp 그녀가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누가 뭐 했을 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근데 이 예문을 통해서 벌써 여러분 눈치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하고 과거 완료 시제는 뭔가 하나 큰 차이점이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시제는 누누이,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를 수업할 때, 중2 1학기 때 수업할 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쓰인다고 했어. 하지만 과거 완료 시제는 이와 같이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n I returned home이란 대답 듣고 내가 집에 되돌아왔을 때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느냐? When had she gone이겠죠. When had she gone. 그녀는 언제 떠났니? When had she gone. 그럼 when I returned home 했을 때는 이전에 벌써 떠나버렸어. 자, 과거 완료 시제와 방금 전에 뭐 했냐? 현재 완료 시제는 맨날 강조해서 왜 그러냐면 함께 못 쓴다. 6년 전에, 어제, 작년에, 뭐 3분 전에 이런 표현과 함께 못 쓴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과거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가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쓰일 수 없다는 걸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의 대표적인 건 last year, 작년에, last night, 어젯밤에, 6 years ago, 6년 전에, yesterday 이런 표현들이 when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과거 시점의 when에 대한 대답들. 그 다음에 완료 진행형 시제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료 진행형 시제란 아까 그림으로 얘기했어요. 뭐 쭉 그림 그려놓는 게 좋겠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축구하는 애들 얘기했죠. 2시간 전에 뭐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They started 축구하는 것을 to play soccer 2시간 전에 2 hours ago. 그거 더하기 뭐 they are playing soccer now. 그들은 지금도 축구하는 중이다를 합치면 이런 시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료 시제의 진행형, 진행형의 기본 형태가 뭐였더라? be plus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have been doing이 된다 해서 have been doing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와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가 있다. 그래서 I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an hour 하고 있죠. I have been ing 보이죠. I have been waiting.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고 지금 이 말하는 순간도 뭐 한 눈 중이다. 눈 중이다.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은 이거랑 이거랑 합친 거죠. I started 뭐 하는 것을 to wait for him. 언제? On hour ago. 난 시작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을 언제? 한 시간 전에. 더하기 뭘까? I wait. 아니야. 그렇죠. I am waiting for him. Now를 합친 거죠. 무슨 시제와 과거 시제와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를 합치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는 한 시간 전에 그를 기다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더하기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를 합치니까 I have been.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건 시작한 거야 기다리는 거야 계속 시작을 한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동사 부분에 핵심적인 의미를 담는 동사는 뭐? wait가 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 have been wa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d been doing what? My homework. 언제? When she arrived. 어떤 상황입니까? 엄마가 집에 도착했죠? 그렇죠? 엄마, 여기 she를 엄마라고 칩시다. 엄마가 집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도착했던 한 게 지금 도착하신 거야? 과거에 도착하신 거야? 여기 과거죠. 그렇죠? 엄마가 과거에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죠. 그럼 엄마가 도착했다라는 것의 형태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엄마가 도착하신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했단 얘기? 난 숙제하고 있단 얘기죠.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한 거야? 숙제를 여기에 엄마 뭐? 엄마 도착이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근데 나는 엄마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엄마가 뭐 하는 순간까지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엄마가 도착한 순간도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는 시점이 뭐가 돼야 돼? 대과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 have been doing이 아니고 뭐다? I had been doing. I had been doing my homework when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했을 때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이게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한다.
뭐 그래서 이게 그림이 돼 있어요. 현재 미래는 여기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죠.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3 때는 말할 게 별로 없고 이미 지나간 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1 때 배웠던, 중2 2학기 때 배웠던 과거 시점, 그 다음에 중2 1학기 때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점, 동아리적 표현,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배우게 될 뭐 플러스 PP, 헤드 플러스 PP를 보고 대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복습 겸 이제 여러분들 중2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제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차니까 잘 잡아 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동작이나 또는 상태가, 이게 중요하죠.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어떤 형태? have 또는 has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여기 현재가 있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시간에 무슨적, 맨날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세뇌시키는지 얘기했어요. 완료 시제는 어떤 표현이다? 시간의 뭐적 표현?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불리우겠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시점에 뭐 하는 표현과 쿡 찍는 표현. 이 쿡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어제, 작년에, 두 시간 전에 이런 표현과 현재 완료 시제는 함께 병행해서 쓸 수가 없다 했어. 내가 어렸을 때, 뭐 내가 세 살이었을 때 이런 말들 전부 다 완료 시제랑 같이 못 써요. 그래서 뭐 맨날 얘기하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까? 낫 넣는 방법은 haven't pp 또는 hasn't pp. 뭐 강조 낫보다 강조하고 싶으면 have never pp, has never pp로 하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been to, 이렇게 한다면 have you been to China,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ave lost my purse. purse가 뭐예요? 그렇죠. 지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잃어버렸대죠. 뭐를? 내 지갑을 잃어버렸대죠. I have lost my wallet. 좀 이따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not lost my purse. 나는 뭐 하지 않았다?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have not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그렇죠. I haven't lost my wallet. lost my purse. 그 다음에 너는 지갑 잃어버렸니는 어떻게 하면 된다? Have you lost your purse? 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렸으면 뭐라 그런대요? Yes, I have.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렇죠. No, I haven't. 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시작되어 과거에 종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I lost my purse. 자, I have lost my purse. I lost my purse. I have lost my purse의 해석이 뭐였더라?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I lost my purse의 뜻이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뭐였다? 둘 다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자, 그거부터 해볼까요? I have lost my purs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정도 꼽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보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얘를 보고 왜 결과라고 한다 했죠? I have lost my I have lost my purse, so I don't have it. 언제? Now. 여기에 지금 언제 안 갖고 있다,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현재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I have lost my purse라는 표현은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안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왜? 무슨 어떤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이어줄 때 쓰죠.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정법이라고 한다? 결과정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 lost my purse는 똑같이 난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이 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민이가 기태한테 I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얘기했어. 어?
I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했는데 기태가 뭐라고 물어보면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응?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데? 어. 수민이가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했어. 아, 기주가 아니라 해군. 기태가 Have you found it? 어. Found it? 이라고 물으면 수민이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비싸대기 날리겠지. 야! 왜 물어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치? Have you found it? 이라고 아니 이제 뭐야 영인이가 수민이가 I have lost my money 이랬어. 네가 Have you found it? 이렇게 물으면 얘가 막 성질 막 내겠지 그치? 당연히 성질 내겠지. 왜 성질 낼 것 같은데? 이게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Have you found it? 이 무슨 뜻인데? 아 그냥 뭐 했니라는 뜻이야. 그냥 단순하게 찾았냐고 물어봤죠 그쵸? 어. 그럼 수민이가 나 돈 잃어버렸어 찾았냐? 그랬더니 얘가 성질 막 내면서 막 싸우려고 그래. 왜 그럴까? 왜 성질 낸 걸까? 수민이 수민이 성질이 더러워서? 지훈아 왜 화를 내는 거지? 나 자기 틀렸어. 어? 아, 뭐, have you found it이 틀렸다. 아니, 잠깐만. 자, I have lost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찾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 I lost my money가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 I have lost라고 그랬잖아. 어? 내가 온, 이 I have lost. 자,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요.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 I have lost my money 속에 담겨 있는 건 내가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죠. 이 행동은, 이 동작, 이 lose라는 동작은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야. 그럼 과거에 한 그 동작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I have lost라는 내용 속에는 내가 언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한 거잖아 이 속에는. 근데 걷다 대고 찾았냐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 돼? 이 속에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I lost my purse 이랬어. 그럼 이건 그냥 내가 지갑을 언제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찾았어 못 찾았어? 지금 찾았어 못 찾았어? 그렇죠. 모르죠. 이건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얘는. 이해됩니까? 예,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 잘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했던 거 그거 설명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거 just now. just now가 뭔 뜻이에요? 방금 전에란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다음 뭐 last year, last night 이거 나오죠. last year, last night 등의 의문사 뭐하고 같이 쓸 수 없다. when과 함께 쓸 수 when에 대한 대답 언제라고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는 have 플러스 pp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왜? have 플러스는 푹 찍는 게 아니고 몰아서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When have you arrived? 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거? When have you arrived? 물론 틀렸지만 뭐라고 묻고 싶었던 거야 이거? 언제 도착했니죠? 그렇죠? 언제 도착했니? 근데 여기에 When have you arrived?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When did you arrive at the hotel? 호텔에 언제 도착했니? 이건 무슨 시제 의문이야? 과거 시제 의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녀는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She has to eat this. 그렇죠? 됐습니까? 그녀는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She has to eat this.
그러면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되지, 밑에야? 그렇죠. 여기 난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She hasn't to eat this 안 되죠, 그렇죠? 맞죠? 오케이, 여기 난 넣으면 어떻게 되죠? She doesn't have to eat this 정도. 또 얘기한다.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자, 또 얘기하면 has to do는 현재 완료시하고 아무거나 have to do, has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잖아. 완료시제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어? 이게 생각 안 납니까? 아, 정말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 몇 번 설명해야 될까? 뭐뭐 해야만 한다, has to, have to do는 현재 완료시제 have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야?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She has to eat this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 She doesn't have to eat this.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나 묻는 문장 She has to eat this의 의문문 형태는 뭐죠? She has to eat this의 의문문 형태가 뭐냐고. 그렇죠. Does she have to eat this? 그녀는 이것을 먹어야만 합니까? 밑에 그녀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어?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건 현재 완료시제랑은 아무 관계 없는 거 설명한 거야. 어?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have to나 has to를 쓰기도 하지. 맞습니까? 거기에다 난 넣을 때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아이고, 오래 못 붙이네. 2차 시험은 다음 시간에 지금 도친 사람이 있어서. 아, 2차 시험 다음 시간에 칠 수, 아, 풀을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아, 근데 니들하고 좀 달라. 어. 이치 워드가 뭐야? 서로서로죠. Charles broke the book and she had room now. Ellen broke her leg yesterday, so she can walk well now. 나는 작년에 런던에 가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동안 아무것도 없고. 너는 박물관에 온적이 있니? 거기서 샀다. 거기서 쭉 살았다. 자, 다음. 현재 완료 시제 의미. 이제 하나씩 완료와 결과죠, 완료와 결과.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난 방금 완료했. Finish 써서 나는 방금 완료했다. I have just finished죠. 난 방금 완료했다. I have just finished. 난 방금 도착했다. I have just arrived 하면 되겠죠. 방금 완료했을 때 사용되는 부사가 뭐예요? Just죠. 됐습니까? 이번엔 done을 사용해서 나는 이미 다 했다. I have already done이죠. already 정도 쓸 줄 알죠? 쳤었는데.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이미 벌써 다 했다. 이미 벌써 다 완료한 경우에는 쓰는 부사가 뭐야? already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는 벌써 숙제 다 했니라고 물어볼 거야. 너는 벌써 숙제 다 했니? 그러니까 두 동사 done 써서 너는 다 했니?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그렇죠. 맞습니까?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넌 벌써 숙제 다 했니?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그렇죠? Okay, 명인,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대답해. Yes, I have.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안 했다 할 때 뭐 쓰죠? 아직 안 했다. 그렇죠. 아직 안 했다. Not yet이죠. 다 알고 있죠. Yet의 두 가지 뜻.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Yet은 무슨 뜻도 있고 벌써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아직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Yet이 의문문에 쓰이면 벌써 라는 뜻이죠.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뭘 살펴본 거냐. 여러분들 이미 이 완료 시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중에 특히 완료적 용법일 때 함께 사용되는 뭐 부사들을 쭉 정리했죠. 방금 완료해서 I have just done. 난 벌써 완료해서 I have already done. 벌써 다 했니? Have you done it yet? Yes, I have already done it. 다 했어. No, I haven't done it yet. 아직 안 했어. 다음에 결과. 일단 보겠습니다. 완료. 현재 완료의 완료적법은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이제 막 끝났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막 뭐뭐 했다. 뭐 보통 just겠죠. 뭐 아니면 막 했다 아니고요. 방금 했다. 막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방금 뭐뭐 했다. 또는 뭐 이미 벌써 다 했다. 아니면 벌써 다 했니? 아직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완료적법이다. Just, already, yet 등만큼 쓰인다. She had just finished her homework, her work.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나 그녀는 벌써 그녀의 일을 다 끝냈니? 라고 한번 묻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벌써 그녀의 일을 다 끝냈니? 그녀는 벌써 그녀의 일을 다 끝냈니? 뭐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수업 좀 합시다 우리. 그녀는 그녀의 일을 벌써 다 끝냈니? 라고 물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즈 she 더 쓰기가 싫다. 손이 아파서. 그렇죠. 뭐라고 부르면 돼요? Had she 그렇죠. finished 뭐 her work is like it yet 이렇게 물으면 된다 했죠. Has she finished it yet? 그녀는 그거 벌써 끝냈니? Has she finished it yet? Yes, she has just finished it. No, she hasn't finished yet. 그쵸?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그게. Kevin has already finished it. Kevin은 이미 벌써 끝냈다. 뭐를? 그의 숙제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Kevin은 그의 숙제를 벌써 끝냈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Has Kevin finished his homework yet? Yes. He has already finished it. Yes. He has just finished it. No. He hasn't finished it yet.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은 과거의 어떤 동작이 결과가 언제까지 연결된다? 현재까지 연결될 때 그래서 뭐뭐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갈로로 돼 있죠. 이 부분은 굳이 얘기 안 하지만 문장 속에 그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예문은 여기에 관계된 예문이 없는데요. 그래서 he has lost 이런 관계됐죠. He has lost his money 하고 그다음에 so he doesn't have it 언제? Now 됐습니다. He has lost his money. Has lost이기 때문에 이건 완료적 아이템 그 결과적 용법이죠. 현재 완료 시제. 그는 그의 돈을 잃어버렸어. 언제 잃어버렸어? 과거에 잃어버렸죠. 과거에 현재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동작은 언제 했단 얘기야 이거? 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그 동작을 언제 한 거다? 과거에 한 건데 그것이 그렇죠.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안 갖고 있다라고 doesn't have 라고 무슨 시제로 부정문 해놨어? 현재 시제로 얘기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쏘 뒤에 뭐가 와요? 결과가 오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결과적으로 보기를 한다.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걸 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어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뭐 선생님 뭔 얘기할 건지 알죠? 몇 가지 얘기합니까? 세 가지 얘기하죠. 그쵸? 뭐 이거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뭐 have been to부터 할게요. have been to 하고 그 다음에 have been in 그 다음에 have gone to 이 세 가지를 비교하죠. So have been to 뭐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 China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ve been to China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본 적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무슨 영법? 경험적 문법이죠. Have been to는 어디에 갔다가 와본 적이 있다. 그럼 난 지금 중국에 있어. 중국 아닌데 있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죠. 난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China는 뭔 뜻이야? 중국에 가본이다. 그렇죠. 난 중국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건 무슨 영어법이었습니까? 이게 계속적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I have been 대신에 I have lived in China 하고 같은 뜻이죠. I have lived in China, I have been in China. 그 다음에 they have gone to China는 뭐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중국에 가서 그 결과 현재 여기에 없고 현재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라는 무슨 제어법? 결과적인 법이라고 해주셨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학교 시험 문제 뭐 무슨 수학 공식 외우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뭐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 가다니까 고다. 고를 가지고 가본 적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Restaurant, lunch, Spain, ready. 일단 뭐, 모르는 단어는 없겠죠. 지갑을 잃어버렸다. 궁금하지 않았다. 샤워했니? 샤워하다가 뭐죠?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여기 뭡니까, 역? Station.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번에는 경험영어법과 계속영어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 경험영어법에 보통 많이 쓰이 첫 번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 many times가 뭔 뜻인데? 얼마나 자주. 아, 그럼 how much time 실직이네? 할 일이 없어졌네.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any times가 뭔 뜻이에요? 몇 번이나? 어?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경험적 용법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지금 다시 한번 더 아까도 했던 부사를 정리하고 있죠. 경험적 용법은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뭐 그 다음에 또는 뭐 한 번이라도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뭐죠? 한 번이라도. 그렇죠. ever 이런 것도 많이 쓰이죠.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넌 한 번이라도 중국 가본 적 있니? ever 이런 것도 경험적 용법 많이 쓰이죠. 그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never. no I have never been to China 이러죠. ever, not never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이외에도 뭐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 알죠. 한 번, once, 두 번, twice, 뭐 세 번, three times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함께 많이 쓰이죠.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세 시간 아니야, three times, 세 번이야. 또 얘기할까? time이 시간이라 뜻도 있고 번 횟수라 뜻도 있는데 시간이라 뜻일 땐 횟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타임즈가 됐다. 그럼 시간들이 아니고 뭐다? 횟수들. many times 여러 횟수. three times 세 번. 세 시간이 아니고요. 세 시간은 영어로 뭐예요? three hours죠. 또 three tim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 하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뻔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주는 쓰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몇 년 동안은 어떻게 묻죠? 몇 년 동안 How many years? 이런 것도 되겠죠. 맞습니까? How many months?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대표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계속되어 법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뇌되는 질문은 3일 동안 For 3 days 알죠? 맞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쓰이죠. 자, 현재 완료의 경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며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되고 ever나 never, before, 뭐뭐뭐 times. 자, 이 before, before 뜻이 뭐예요? 전에죠. 어? 어고 무슨 뜻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더라? before와 어고의 차이. 그림으로 아 just now 실직형 어고가 시간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했어. 여기 현재가 이렇게 있으면 ago는 이런 느낌이라 했죠. 3 days ago, 3일 전에 3 months ago, 석 달 전에 before는 어떻게 전해라 그랬어?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말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 I have been to China before 이랬어. I have been to China before. 그럼 나는 전에 중국 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고 나서 언제까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전에 쿡 전에야 덩어리 전에야 됐습니까? before는 덩어리적 전에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외국의 언어를 공부할 때 흔히 좀 이제 공부,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 초심자들이 잘 하는 실수가 뭐냐면 1대1 대응 시키려고 그래. 1대1 대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뭐가 있어? 어떤 표현이 있어? 그러면 그게 똑같이 영어로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똑같은 건 없어. 조금씩 요만큼씩 다 달라. 그 대표적인 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제야. 시제. 그 중에서도 또 시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완료적인 부분. 그러니까 완료 시제 자체가 우리말에 없단 말이야. 우리말에 우리 언어 체계 속에는 이 완료 시제라는 표현 자체라는 걸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 안 해. 우리 언어 자체가 원래 시제는 우리말은 시제를 발달 안 시키고 대신에 형용사나 부사를 엄청나게 발달시켰어. 뭐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누릉누릉하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걔들은 못 만들어. 뭐 옐로이시 뭐 이런 거. 옐로우, 옐로이시, 뭐 라이트 옐로우, 다크 옐로우 뭐 이 정도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발달된 대신에 시제는 별로 발달이 안 됐는데 얘들은 시제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다. 꼭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나봐.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얘들 우리나라 말하고 제일 차이나는 게 수죠. 수. 숫자에 대한 표현에 대한 강박. 단수냐 복수냐.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고요. 그중에 이 완료 시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before는 우리말 해석은 전해지만 덩어리적 전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have you ever been to Japan이죠.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Japan? 말로 해야죠. no, I haven't. 안 되겠죠. no, I haven't been to Japan.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겠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 동안 계속했다 또는 어떤 것 이후로 쭉 뭐뭐 했다 since나 또는 for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죠. 계속 뭐뭐 해왔다는 뜻이고 뭐 3일 동안 for 3 days 1990년 이후로 since 199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since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죠. since는 뭐로도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뭐로도 쓰입니까? 접속사로 쓰이죠. 맞습니까? 이 말은 뭐냐? 뭐 어떤 것 이후로 2010년 이후로 할 때는 뭐 since 2010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할 때 since I was 10 years old. since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since 뒤에는 완료 시제 같은 거 반드시 무슨 시제만 가능하다?
단순 시제. 그럼 여기서는 무슨 시제?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단순 현재 중에서 뭐 단순 과거가 와야 되는 거야. since 속에는. 응? 내가 10살 이후로 지금까지 쭉 피겨 스케이팅을 타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난 쭉 피겨 스케이팅을 탔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I have skated 하면 되겠죠. I have skated가 동사니까 I have skated 언제 이후로? Since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얘기죠. 그러면 since I was 10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skated? 라고 묻으면 되겠죠. Okay, she has lived where? In the house. Since 2008.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투태야. Since 2008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그 집에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죠? How long? Has she lived in the house? 그렇죠. How long has she lived in the house?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since 2008. 됐습니다. 뭐 지금 2016년이니까 8년이니까 몇 년 산 거예요? 10년째 살고 있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은 영어로 뭐죠? For 10 years 같은 표현이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쭉 중국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They have learned Chinese 얼마 동안? For 6 yea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How long have they learned Chinese? 안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빠트린 게 있나?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Absent 반대말 뭐죠? 그렇죠. Present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물이니까 여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응? 맞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게 맞는이다. present 무슨 뜻이에요? 참석한 선물이란 뜻도 있고 참석한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럼 absent의 뜻은 뭐? absent의 뜻은 뭐? 네? 결석한. 맞춰놓고 그러냐? 됐습니까? 자, absent도 그렇고 present도 그렇고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동사 만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French food, password, motorcycle. 뭐 beautiful city view가 뭐겠어요? Such a beautiful city view. 그렇게도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several, first several이 뭐야? Several. Okay. Several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다. Several보다 적으면 뭐죠? Several보다 적으면 뭐였더라? A few. Several보다 많은 숫자는 many. 됐습니까? 약간의 이란 뜻이죠. Several하고 some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some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죠. 하지만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쪽에서 버스턴즈 이렇게 빵 다 있네요. 오케이. 8월이 뭡니까?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했던 거고요. 이제 3학년 때 할 거 나오네요. 잠깐 쉬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형태 have been doing,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 뭐라고요? Okay.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형태는 mechanical은 have been doing의 형태로, has been doing의 형태로. 자, 어떨 때 쓰는지가 또 마찬가지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시작했어.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 뭐뭐 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으며 지금도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이며 계속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 난리 났네요. 뭔 뜻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렸고 지금 이 순간도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How long? 그렇죠. 2주 동안.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의 시제는, 자,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거의 다 뭐다? 그렇죠. 완료 진행 계속 한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완료적이지 않고요. 진행적이지도 않고, 아니 뭐야, 완료적이지도 않고 결과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고 항상 어떻다? 계속적이다. 그래서 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아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오케이. 그렇다면 명인아, for 2 week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고 갔니? How long? 그렇죠. Has it been snowing? How long has it been snowing?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내렸으며 지금도 내리는 중인가요? How long has it been snowing? 알겠습니까?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 자, 낱놓는 방법입니다. 낱놓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니까 당연히 뭐 haven't been doing, hasn't been doing. 축약형을 외워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haven't been doing, hasn't been doing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뭐, 우리가 have you known 하듯이 have 뭐 이거 뭐 아까 해봤죠. 그렇죠. 아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다 할 때 만들어봤죠. How long has it been snowing? has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How long has it been snowing?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I haven't been using this computer since 5 o'clock.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으며 뭐 했다? 과거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이 길죠. 시제 이름이 현재 완료 진행이 되니까 이 속에 담고 있는 내용도 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 안 했고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I haven't been using his computer. 다음에 뭐 have you been using?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했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This computer since 5 o'clock. 5시 이후로.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그거 알아? 진행형 안 되는데.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See? What? Like? 그렇지. 자, 진행형 시제. 지금 우리 진행형 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진행형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진행형 나온 김에 지금 중1 때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1 때 거 중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제목은 예, 배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기도 합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방법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를 외우는 거야.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할래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포함 못합니다. 아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have라는 동사 가지고 먼저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나에게 멋진 차가 있다면 I have a nice car 라고 표현하겠죠. 나에게 멋진 차가 있어. I have a nice car.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했었냐 하면 I am having a nice car 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멋진 자동차를 막 부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주차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멋진 차를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팔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다 가능하죠. 난 멋진 차를 사고 있어. 친구한테 전화 왔어. 한 10년 뒤에 명예한테 전화했더니, 야 뭐하고 있어? 아, 벤츠 전시장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하고 있는 중이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닌가? 불가능한 얘기야? 가능하잖아. 어? 아 BMW 살까? 구입하고 있는 중인데 얘기할 수 있잖아. 뭘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 어?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팔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사고 팔고, 난 팔고 있는 중이다. 사고 있는 중이다. 운전하고 있는 중이야. 주차하고 있는 중이야. 다 가능하죠. 근데 자, 멋진 차를 가지고 내가 어떤 차를 돈 주고 샀어. 어? 그럼 그때부터 그 차는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중간 단계가 존재합니까? 어?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이거 샀다가 인터넷에서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내가 샀으면 내가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근데 내게 됐잖아. 그러면 이건 네 거야? 아니요. 내 거잖아. 네. 그치? 네. 뭐 네 거이기도 하는 중일 수 있나? 아니요. 네 거면 네 거고 내 거면 내 거고 둘 중 하나잖아. 마치 네. 스위치 같아. 스위치. 스위치는 뭐 아니면 뭐야? 온 아니면 오프잖아. 내 거 아니면 네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지다라는 동사는 마치 스위치처럼 뭐 아니면 뭐 하나?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는 거야. 켜지는 거 아니면 꺼지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야. 야, 너 뭐 나 지금 빨간색 물건이 없는데 있냐? 그거 가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 나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있는 중인데 안 갖고 있는 중인데 너 입에서 오늘 책 갖고 왔냐?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내 소유면 소유인 거고 소유가 아니면 아닌 거지 소유인 중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 가지다라는 동사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m having a nice car라는 표현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know라는 동사를 한번 해보자. know의 뜻이 뭐예요? 알다죠. 그렇죠? 너 미적분 알아? 아니요. 미적분 몰라? 그렇죠. 미적분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너 함수를 자 여러분들 함수 알아요? 함수 배워서 알죠?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함수를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함수를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함수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자, 알다라는 동사를 잘 봅시다. 나는 함수를 알아. I know fractions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함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함수에 대한 지식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알다라는 동사의 뜻을 풀어보면 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I am knowing you 없어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명인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니다 좀 됐지만 그 전까지 내가 길 가다가 명인을 보면 뭐 그냥 동네에 있는 잘생긴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못생긴 청년입니까? 아 그 보통 청년입니까? 하여튼 모르잖아. 알면 알고 모르는 거잖아. 근데 와가지고 제 이름 분명히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는 거잖아. 그렇죠? 소개하는 중일 수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중간 단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진행형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다 이거? 이해하다. 이해하다도 똑같죠 이거? 그렇죠? 내가 함수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해갖고 뭐야 이거 전구에 불 딱 켜지는 것처럼 아하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이해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도 I am understanding you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쉽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 이런 동사도 있겠네. 그렇지. 뭐 하다야. 그렇죠. 오빠 믿지? 이러잖아. 그렇죠? 오빠를 믿으면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믿다라는 동사도 잘 살펴보면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믿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 I am believing you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뭐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완전 말 안 되죠. 그렇죠. 뭐지? 안 보이죠? 난 행복하고 있는 중이다. 안 되죠. 그렇죠?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한 거지 행복하는 중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동사도 당연히 뭐 진행형이 안 되는 거죠. 비동사 진행형 안 되죠.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동사도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She looks happy'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She is looking happy' 될까? 안 되겠죠. 그렇죠? 'She is looking at me' 뭐 소리야? 그렇죠. 근데 얘는 되죠. 그렇죠.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러니까 look이라는 동사는 의미에 따라서 진행형이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진행형으로 표현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걸로 왔습니다. 다시 have를 얘기하겠습니다. have의 뜻이 가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 뭐 뜻이야? 난 점심 먹는다죠, 이거. 그렇죠. 점심 먹는 중일 수 있나?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뭐야? have가 먹다란 뜻일 때는 I am having lunch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have는 무조건 진행형이 안 돼. 이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의미에 따라서 have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holding 하고 있는 hold라는 동사는 진행형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have라는 동사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들고 있는 중일 수, 운반하고 있는 중일 수,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먹고 있는 중일 수는 있잖아. 친구한테 전화 왔어. 그렇죠? 친구가 전화 왔는데 내가 아침 먹고 있어. 친구가 당연히 나한테 너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겠죠. 이거 뭐야? What are you doing? 난 점심 먹는 중이야. I am having lunch.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m having a good time at the amusement park.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이 have는 어떤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 표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죠. 경험. 그렇습니까? 뭔가를 have fun 하면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다죠. I'm having fun.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야. 그래서 have가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일 때도 가지다가 아니란 말이야. 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는 제 말이잖아요. have fun이. 그러니까 그때도 I'm having fun. I'm having a good time.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 quiet, I'm thinking. 뭐하래요? 조용히 해. 나? 그렇죠. 난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thinking은 I am thinking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라.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it think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해. 생각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안 돼요. 'm thinking that the movie is good. 뭔 얘기하고 싶어서 나는 저 영화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얘는 어떻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 I think that the movie is good 밖에 안 돼. 아, 얘는 왜 안 되느냐? 얘는 같은 표현이 나는 저 영화가 어떻다, 좋다라는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I think that the movie is 무슨? I have an opinion. Opinion that the movie is good. 이 의미란 말이야. 난 저 영화가 좋다라고 생각해 라는 얘기는 난 저 영화가 좋다라는 뭐를 갖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think 동사가 using one's mind, 정신을 사용하다라는 뜻일 때, 좀 닥쳐봐. 나 시험 치고 있는 생각 중이니까. 이럴 때는 생각하고, 나는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잠자고 있는 중이 아니면 정신을 항상 사용하고 있잖아. 사용하는 중일 수는 있지만, 난 뭔가가 어떻다, 어떻다라고 생각해. 난 생각 중이야. 난 뭐뭐라고 생각. 우리말 해석은 똑같죠. 둘 다 생각하다죠. 근데 풀어보면 나는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하고 하라고. 이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저 영화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해 라는 말은 난 저 영화가 훌륭하다라는 뭐를 갖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진행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중2 때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뭐 기억 안 납니까? 이런 것도 기억 안 납니까? 스위치처럼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얘기 기억 안 납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난 뭐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사들 쭉 살펴보면 돼요. study, 공부하다죠.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녀의 이름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 3일 동안 뭐 그녀의 이름 바꿀까 말까 하고 있어요. 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think 동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진행형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3일 동안 바꿀까 말까 의견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think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하다죠. 이거 일하는 중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그쵸? 그쵸? 뭐 하다니까 대화를 나누다죠. 대화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쵸? 놀다죠. 이거 놀다 아니면 뭐 놀다 된다. 놀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놀고 있네 하잖아. 됐습니까?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전체를 살펴봐야겠지만 토프버튼이 이름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진행형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동사는 전부 다 진행형이 되는 동사들이죠. 이치어도 또 나왔죠? 이치어도 뭐 했더라? 이것도 뭐 있습니까? 차일드후드가 뭐죠? 유형이 시절. 유형이 시절이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린, 플레이, 토크, 세이브, 이쿠스 청소하는 중일 수 있죠? 노는 중일 수 있고, 연주하는 중일 수 있고, 대화하는 중일 수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일단 뭐, 목숨을 구하고 있는 중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금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 어떤 뭐, 컴퓨터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저장하다, 저금하다, 뭐 목숨을 구해준다. 전부 다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뭐 자고 있는 중이 자는 중일 수 있고 계획하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찾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전부 다 읽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아, 그래서 포커스 32 과거 완료의 쓰임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3학년 때 해야 될 시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진행형 시제라는 거고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 앞에 30까지는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게 있다면 알아둬야 되는 거고 31부터는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32. 과거 완료의 쓰임과 형태.
자, 일단 형태부터 연전히 설명하고 있죠. 형태는 뭐다? head 플러스 pp다.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였으니까 have의 과거형인 head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여기 현재가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 뭔 일이 생겼다. 근데 그 이전에 뭐 내가 역에 도착했어. 너 역에 도착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시 20분 기차야. 8시 20분 기차인데 내가 8시 21분에 딱 도착했어. 씨 야박하네. 25분 중간에. 근데 기차가 연착 안 하고 제 시간에 왔다가 갔어. 그럼 기차를 탔을까 못 탔을까? 그럼 지금은 9시다 치자. 그렇죠? 9시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나 기차 못 탔어. 나 좀 차로 좀 태워줘.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9시에 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9시가 현재죠. 엄마한테 엄마 나 차 좀 태워줘.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몇 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8시 25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8시 20분이 되는 거죠. 8시 20분에 기차가 도착하고 갔어. 그쵸? 근데 내가 도착한 건 언제야? 8시 25분이야. 기차 탔어 못 탔어? 그쵸? 그러면 내가 역에 도착했다가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역에 8시 25분에 도착했을 때 그 이전에 기차는 뭐 해버렸다? 떠나 버렸다 라는 표현을 head plus pp, head left 이렇게 쓰겠죠. The train had already left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과거 완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보다 내가 역에 도착하는 시점보다 기차가 20분에 떠나버리는 게 더 과거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떠나버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 head left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나 뭐 완료 결과 뭐 이거는 뭐 현재 완료랑 똑같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현재 완료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겨서 과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이럴 수도 있고요. 과거보다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조금 더 전에 어떤 동작을 완료했다. 뭐 과거보다 더 전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과거보다 더 전 뭐 계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했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저 전부터 쭉 계속 요런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 나오네요. 그 다음 얘기했었죠. 현재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점은 현재 완료는 뭐에 대한 대답과 쓸 수 없지만 웬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는 같이 쓸 수가 없지만 과거 완료는 이와 같이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언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과거 완료만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The plane had already left. 비행기는 이미 뭐 해버렸었다? 떠나버렸었다. 출발해버렸다. So I couldn't get on the plane.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다. Okay.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는 경우에 이와 같이 뭐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접속사가 보이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가 두 번 나오는 게 특징이고 그 두 가지 동작 중에 한 가지가 과거고 다른 한 가지가 더 과거에 일어난 내가 도착하는 나는 도착을 했고 비행기는 떠나죠. 근데 내가 도착했던 게 뭐니까 과거인데 내가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떠나버린 거는 어떻게 했다?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해놨다. 이해되죠? 그렇죠? He had never seen a full moon. 그는 뭐를 본 적이 없대요. 보름달을 본 적이 없대죠. Until he was 10 years old. 그가 뭐 될 때까지? 1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10살이 됐어. 10살이 됐다라는 게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 과거 이전에 본 적이 없다라니까 had never seen 이런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 중 먼저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로 하는데 이를 대과거라고 한다. I lost, 이거 마찬가지 접속사가 나옵니다. 주어동사 두 번 나오죠. I lost the letter that he had sent me. 내가 언제 뭐 했대요? 그렇죠. 뭐를? 편지는 편지인데 누가 뭐 했었던? 그렇죠. 그가 나한테, 내가 잃어버리는 게 과거인데, 그럼 내가 잃어버리려면 그가 나한테, 그 이전에 나한테 뭐 했어야 돼? 그래서 보냈어야 되고 그래서 that he sent me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덧붙이고 싶은 설명은 이걸 덧붙이고 싶어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been successful in my life.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이거 그 과거 과정 그렇죠. 아니 뭐 과거. 이게 집중할 때는 잘하는 거예요. 계속 좀 했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왜 소환했냐? 우리가 이걸 먼저 배웠어요. 원래는 이걸 먼저 배워야 돼.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head plus pp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였더라?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특수한 거야. 원래는 head plus pp는 원래 헤드 플러스 PP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써. 근데 이게 가정법 외우면 이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내가 공부를 했었었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과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 I would have been successful. 나는 뭐 했었을 텐데 성공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배웠던 거고 이건 뭐다? 원래 그대로 쓰인 겁니다. 이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해도 그렇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레듀에이트 나오네. 그레듀에이트 뭐 하나죠? 졸업하다겠죠? 예. 그다음에 롱 넘버 보이고요. 언제 he turned? 자, he turned 20가 뭐야? He turned 누가 스무 살? 그렇죠, 누가 스무 살이 되었다. 누가? 그다음에 when he around the home was wife. He turned lost the book before he entered his wife. Fall asleep 뭐 하다죠? Fall asleep. 잠들어버리다 이렇게 fall asleep. Asleep은 형용사로서 어떤 잠든 있습니까?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fall 어떤 상태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asleep 잠든 얘기예요. 그다음 before는 뜻은 뭔데 전에인데 어떻게 전에다 요렇게 전에다 그랬죠. 동아리적 전에였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이야. 그다음에 매트 보이고 뭐 알죠? 이거 어떻게 읽는 거? 어떻게 이스탄불이죠? 그다음에 저 several times가 뭐죠? several times 약간의 시간.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several times 여러 번. 네. several이란 단어가 원래 뭐로부터 튀어나왔다 그랬죠? seven.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는 많아? 적어?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숫자를 얘기할 때, 애매한 숫자를 얘기할 때 several이고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seven 뒤에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듯이. 그 다음에 너무 당황했고. 오케이. 보고서가 뭐야? 리포트. 리포트지. 리포터는 보고자고 기자 보고자. 하나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될 것 같네요. 33까지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 형태는 나는 과거 완료인데 had been, had plus pp를 만족시키죠. 그리고 be plus 뭐 ing, 나는 뭐이기도 하다, 진행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동사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거죠. had been이 had plus pp를 만족시키니까 나는 과거 완료야. 근데 been ing는 be plus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나는 뭐이기도 하다, 진행이기도 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가 기준점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가 여기 있는데 과거 완료 진행형이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 과거 어느 때까지 계속된 나타내고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보다 이거는 해석 원래 해석하면 과거부터 과거보다 더 과거에 뭐뭐해서 과거에 언제까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she entered the room. 자, 그녀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방 안에 딱 들어왔어. 그녀가 뭐 했을 때?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가 방에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이전에 뭐 하고 있었단 말이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었단 말이죠.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뭐 하는 중이었었다?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 I had been. 뭐라고요?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그 다음에 I hadn't been feel well. I hadn't been feeling well for a few days. 그래서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feeling well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난 넣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서 왔겠죠. Hadn't been doing 하면 되겠죠. I hadn't been feeling well.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그러니까 요렇게 며칠 동안. So, 그래서 내가 진찰보도로 갔다는 얘기를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진찰하러 갔다. 내가 여기에, 이번엔 여기에 진찰하러 간 거죠, 진찰. 그래서 뭐, CEO가 뭐야? CEO가 그 대기업. 대빵. 뭐 해주는 말이죠? 치프. 너무 맞아. Executive Officer 해주는 말이죠. 치프는 뭘 보고 치프라고 합니까? 예? 그건 thief고요. 저기, 옛다부두. 칩, 아, 드립이었습니다. 칩은 뭔가 어떤 부서에서 최고 대빵을 칩이라고 그러죠. Executive는 어떤 일을 실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컴퓨터 파일에 .exe 파일 알죠? 무슨 파일이야 이거? 실행, 예? 압축 파일이야? 실행 파일이냐, 실행 파일. Executive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Officer는 뭐 어떤 사무실 기관 Officer라고 그러죠. 네, 줄임말 CEO. 보통 회사 사장을 얘기하죠. 대빵, 보스. 그 다음에, 자, he니까, he가 블라블라 언론이야. 그럼 언론은 두 글자로 바꾸면 뭐지? he인데 언론이네. he인데 언론이네. by, 그쵸. 다 알죠? 그쵸. by himself죠? 룸메이트 보이고 over an hour 할 때 over an hour가 한 시간 그렇죠. 그러면 over는 이때 o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지. more than an hour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than이죠. than 아니죠. 오버잇이 뭐 하다 할 것 같아? 오바이트. 그렇지, 과식하다니, 과식하다. 이 오바이트, 오바이트, 투하는 거 오바이트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오바이트는 오버잇의 일본식 발음이고요. 오버잇은 과식하답니다. 자, 스테어가 뭘 것 같아, 스테어. 그래서 쳐다보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할 게 있어요. 루포가 뭐죠, 루포? 뭐. 찾다죠, 찾다. 뭐? 찾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일하는 중일 수 있고, 지켜보고 있는, TV 보는 중일 수 있고,
자, 프레이가 뭐 있는, 어, 프레이 뭐 하다, 기도하다죠? 기도하는 중일 수 있죠? 살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대화하는 중일 수, 조깅하는 중, 과식하는 중, 일하는 중, 기다리는 중, 서 있는 중, 노래 부르는 중, 영어를 배우는 중, 담배를 피우는 중, 쇼핑하고 있는 중. 오, 자, 뿌듯하죠, 막. 뭔가 한 건 한 것 같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딱 끝난. 진짜. 얼굴은 안 보는데. 김태가 심심하구나.